자,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야구 전반기가 끝났잖아요. 이번에 그 한국인 메이저리그 선수들 지금 그한 다섯 명이 로스터 있죠. 그러니까 강정우 선수도 지금 40인 로스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비자가 다시 발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한 선수 명단에서 풀려가지고 지금 40인 로스터에는 있어요. 강정우 선수는. 그리고 지금 가나다 순이에요. 류현진 선수 아직까진 40인 로스터에 있어요. 60일 명단으로, 아니다, 60일 명단으로 갔나? 아, 60일 명단이면 40인 명단에는 빠져있지만 메이저리그 신분이죠. 그 60일 부상자 명단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 최지만 선수. 지금 템파베이 레이스 트레이드 돼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오승환 선수,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원투수를 있고, 추신수 선수. 추신수 선수 지금 텍사스 레인저스. 거의 1번 타자로 나오죠. 근데 일단은 전반기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성공적이었던 선수는 당연히 추신수 선수이죠. 다른 여지가 없죠. 그 한국인 리거 5명 중에 추신수 선수가 제일 성공했죠. 이번 전반기는 올스타 뽑혔으니까. 물론 이제 팬투표로 뽑힌 건 아니에요. 원래 추신수 선수는 지명 타자로 후보는 올라갔었어요. 팬투표 후보에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안 올라간 것보다는 그 좋죠. 일본 선수들이요? 지금 오타니 팔꿈치 부상 있잖아. 일본의 그 고지 우에하라? 우에하라 요즘 좀 예전보다 많이 뜸해졌는데 마무리 밀려났잖아요. 그 보스턴 레드삭스 마무리 바꿨잖아요. 킴브렐로. 그 크레이 킴브렐로 바꿨잖아요. 이거. 아, 이번에 미국 간 오타니? 오타니 선발 투수예요. 올해 미국 갔죠. 오타니 선발 투수인데 투수 겸 타자. 투수 겸 외야수예요, 오타니는. 근데 타격에서는 계속 지명 타자로만 썼는데 지금 오타니가요. 지금 팔 우투 좌타거든요. 근데 지금 팔꿈치 인대가 손상이 돼 있어요. 다나카. 마사이로 다나카 개케이스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다나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사치료 받았죠. 주사치료 받고 지금까지 어떻게 뛰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는 못해요. 물론 양키스에서는, 그래, 다나카가 에이스지. 약간 그렇게 쓰고 있는 거긴 한데, 그거는 예전에 에이스였던 시시 사바시아가 이제는 그냥 선발 한 자리 채우는 그냥 그저 그런 투수거든. 그냥 이제 그냥 기록이 좀 많으니까 대기록 뭔가 세우기 위해서 계속 양키스도 이제 몸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지. 사바시아 FA 되면 아마 새로 뭐 선수 연장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고 히라노요? 2점대 됐어요. 보통 마무리들 수준급 마무리들 2점대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오타니가요. 그래서 그 원래 수술이 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요, 다나카처럼. 근데 다나카도 그 주사 맞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다나카가 주사 맞고 버티고 있고, 오타니도 일단 주사를 맞고 왔는데 주사 맞은 이후로는 지금 일단 타자로만 나오고 있어요. 아직 투수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오타니도 그 부상 때문에 결국 팬투표에서 밀려났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추신수 선수도 이번에 그 팬투표로는 안 뽑혔는데 그 뭐냐 선수단 추천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하고 감독들이 추천을 한 선수로는 추신수 선수가 이번에 외야수 부문으로 들어갔어요. 외야수 쪽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나오기는 지명 타자를 많이 나 원래 지명 타자 포지션으로 팬투표가 올라갔지만 지금 레인저스가 하도 막그 부상 선수들 막 있고 그래가지고 그 에이드리안 벨트레가 3루수인데 벨트레가 체력 안배 차원에서 지명 타자로 나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벨트레가 지명 타자로 나오면 그날은 추신수 선수가 외야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타니가 쉬는 이유는 팔꿈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팔꿈치 그 보호 차원에서 그 뭐냐 일주일에 몇 경기씩만 출전시킨다는 그런 룰이 있어요. 오타니의 경우는 그 원래 선발로 등판하고 나면 일단 다음날은 무조건 휴식이었고요. 그래서 오타니 같은 경우 5일을 쉬잖아요. 한번 던지고 5일 휴식 동안요. 그러니까 5일 동안은 공을 안 던져요. 한번 던지면. 그러니까 물론 불펜 피칭 이런 거뭐 로테이션에 따른 그런 준비는 하겠죠. 근데 그 경기 출전 해서 선발로 등판하면 다음날은 무조건 쉬고 그 다음에 그 등판 간격 사이에 지명 타자 출전 한 3경기 정도 해요. 그리고 선발 등판 준비해서 등판을 하는데 그런 루틴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에인저스가 만약에 좀더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는 그런 그 루틴을 약간 좀그 계산을 좀 바꿔줘야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에인저스가 올해 그 선발진이 완전히 그 폭망했거든요. 그 게런 리처즈인가요? 그 선발진에 그 게런 리처즈인가 걔도 결국 토미존 받고 시즌 접었잖아요. 결국 걔도 토미존이에요. 걔도 토미존 받고 지금 접었어요. 지금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가요. 그 에인저스가 지금 지구 4위네. 에인저스 지금 지구 4위에요. 지금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리그 1위여가지고 승차가 좀그커 보이긴 하거든요. 리그 1위 휴스턴 애스트로스하고 에인저스하고 지금 14경기 차인데 그 14경기 차고 근데 그래도 승률이 5할이 넘어요. 에인저스는 그래도 승률 5할이야. 승률 5할이라고 전반기 승률 5할 정도면요 아직 포스트 시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전반기에 반타작을 넘었다는 거는 뭐 전반기에 반타작 안 돼도 포스트 시즌 후반기에 몰아치기해서 올라가는 팀이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100경기 조금 모자라게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뭐시냐 지금 에인절스가 와일드카드 5위거든요. 와일드카드 1위가 시애틀 메이너스예요. 근데 시애틀 메이너스도 지금 승률이 5할 9푼 8리예요. 그래서 에인저스는 몰라 5할 승률은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에인저스 입장에서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게런 리처드도 지금 그 토미존 받고 이제 빠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타니도요 계속 이게 타자를 출전을 시킬 것인가? 어차피 계약 기간 길잖아. 그러니까 오타니도 차라리 그 주사 맞고 주사를 맞더라도 좀 착실하게 재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아싸리 그냥 팔꿈치 수술하고 일단은 그 내년에 타자로만 일단 복귀를 할 것인가? 그럴 건가? 일단은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에인저스가 약간 볼거리라고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알버트 푸홀스 대기록. 지금 푸홀스 대기록이죠. 한630홈런까지 쳤잖아요. 올해 안에 윌리 메이스 기록 넘어갈 수 있잖아요. 600, 그, 아니다. 올해 안엔 좀 힘들겠다. 윌리 메이스가 660이니까. 내년에 윌리 메이스, 내후년에 에이로드 기록 넘어갈 수 있죠. 맞나? 근데 문제는 푸홀스가 계약이 2021년까지예요. 올 시즌 빼면 3년 남거든요? 아마 그 계약 끝나면 아마 1, 2년 정도 더 하든지 은퇴하든지 해야 될 거야. 푸홀스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푸홀스가 기록이 몇 개까지 갔는지 아마 보고 아마 그 결정을 할것 같아요. 700을 넘었으면 아마 1, 2년 더뜰것 같고, 그 남은 계약 기간 동안. 2021년까지 700 홈런을 넘길 경우는 아마 그 계약 한번 정도 더 해가지고 더 높은 기록 도전하고 은퇴할 것 같고요. 왜냐면 에이로드가 696에서 끝났잖아요. 조기 은퇴했죠. 계약 마지막 해인데. 아니다. 에이로드 1년 한 2개월 일찍 은퇴했죠.
그래서 그 남은 1년 2개월은 프런트에서 일하면서 연봉 받았죠. 그리고 강정호. 강정호 선수는 지금 팀 입장에서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강정호 선수가 그 비자가 발급이 안 되는 동안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강정호 선수의 대체 선수로 그 계약을 했던 게 데이비드 브리즈예요. 원래 데이비드 브리즈 거의 백업 수준이었는데 강정호 선수가 빠져가지고 사실상 주전 3루수로 그 뛰었었고요. 근데 원래 브리즈가 2011년에 NLCS하고 월드시리즈 MVP를 땄던 선수기는 하지만 솔직히 근데 강정호 선수보다 임팩트가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도 굉장히 뭔가 좀 딱해. 팀 사정이 딱한 게 강정호 선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팀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 팀도 아니고 걔네가 파이어리츠가 돈이 그렇게 많은 팀 아니에요. 결코 아니고 스몰 마켓이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결국 시즌 망해가지고 그 게리콜 팔았잖아요. 에이스 게리콜 팔고 그러니까 투타 부문의 에이스들을 팔았잖아요. 타자에서도 앤드류 맥커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팔고 게리콜 휴스턴 애스트로스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지금 관건은 그거예요. 강정호 선수가 정식 계약은 올해까지 만료인데 만약에 강정호 선수가 올해에도 만약에 그 취업 비자가 발급이 안 됐을 경우, 올해도 비자 발급이 안 됐을 경우 아마 파이어리츠는 옵션을 안 썼을 거예요. 올해도 비자 발급이 안 됐을 경우. 근데 비자가 발급됐잖아. 참 이게 애매하게 됐어요. 애매하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 파이어리츠 입장에서는 강정호 선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싱글A에서 몸풀 너무 잘 풀리니까 일단 트리플A를 올렸는데 트리플A를 올렸는데 지금 강정호 선수가 지금 복귀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부상이거든요. 지금 부상자 명단 갔어요. 그래서 몸 상태만 괜찮아지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기 감각은 앵간하게 좀 찾은 것 같거든요. 앵간하면 그래서 복귀는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강정호 선수가 조디 머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지금 3루수가 있거든요. 그 우투좌타 3루수가 한 명이 있어요. 그 파이어리츠에. 그래서 우투좌타 3루수가 한 명이 있거든요. 조디 머스가 우타장과 좌타장과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아직 그 신참 3루수가 있어요. 파이어리츠. 근데 그 데이비드 브리즈가 백업이고. 근데 이제 강정호 선수가 오면 활용 계획은 원래 그거였었어요. 그 공격력 극대화를 위해서 머서의 출전 비율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그 뭐냐 그 강정 그 새로운 3루수를 키워야 되잖아요. 어차피 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원래 강정호 선수가 원래 유격수였잖아요. 유격수였는데 조디 머서가 있어서 솔직히 3루수 뛰는 거잖아. 그리고 머서 빠지면 강정호 선수가 유격수 자리로 갔잖아요. 항상. 그 머서가 빠지면 그 공격력을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머서가 근데 이제 곧 FA가 돼요. 그래서 지금 파이어리치 입장에서는 솔직히 전력을 위해서라면 머서를 안 잡는 게 좋아요. 솔직히 머서는 수비 능력 빼면 사실 그냥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워요. 사실 물론 파이어리치 입장에서는 유격수를 머서를 쓰고 3루수를 강정호를 쓰는 게 사실 최상인데 문제는 그러기에는 지금 3루수를 키우고 있는 애가 좀 잘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머서 보내고 그 강정호 선수를 원래 포지션인 유격수로 그냥 갖다 놓고
그 3루수 걔를 키우는 거죠. 팀의 미래를 위해서는. 강정호 선수는 어차피 그 뭐냐,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용병이에요. 강정호 선수는 그냥 그 계약 기간대로 계약하고 쓰면 돼요. FA 되면. 그리고 강정호 선수가 지금 그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국대 뽑힐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강정호는 이제 국대 뽑힐 일 없죠. 거의. 음주운전 때문에 작년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도 못 뛰었죠. 그렇고, 강정호 선수는 어차피 메이저리그 팀하고 계약 끝나면 넥센 히어로즈 가야 돼요. 그 포스팅 시스템으로 간 거기 때문에. 넥센 히어로즈 가서 4년을 더 뛰어야지 FA가 될수 있어요. KBO 리그에서는. 근데, 문제는 지금 히어로즈가 굳이 강정호 선수가 안 와도 돼. 이미 그 뭐냐 대체 선수들 다 컸어요, 걔네는. 그 그래가지고 굳이 강정호 선수가 급하진 않아. 히어로즈도. 그러니까 결론은 강정호 선수는 살아남으려면요 후반기 안에 와야 돼요. 그래서 강정호 선수가 이제 앞으로 비자 발급이 계속 될 거라고 치면, 제가 보기에는 파이어리츠는, 그래, 팀 옵션 한번 써보고, 어차피 공격력이 좋으니까, 강정호 선수가. 워낙에 그, 좀, 그리고 야구 자체는 잘하잖아. 솔직히 지금 파이어리츠는, 그, 지금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파이어리츠, 그, 뭐냐, 마이너리그 팜에요. 한국인 투수 한명 있잖아요. 그,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했다는 애.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했다는 애기 한명 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걔의 문제에 대해서도 파이어리츠가 걔하고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선수는 원래 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하고 원래 접촉을 하려고 했다가, 그 계약 과정에서 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강제 해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완전히 그 KBO 리그 드래프트도 완전히 그 이제 한동안 못 나오게 되는 걔를 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그냥 냅다 주워다 계약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겨울방학 때그 여자친구를 데이트 폭력을 했어. 솔직히 아니 유망주 뽑을 때도 원래 장기적으로 가능성 보고 뽑아는 보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걔의 문제지 이제. 뭐냐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뽑은 애가 메이저리그 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마이크 피아자요? 마이크 피아자 드래프트 제일 꼴찌였어요. 근데 포수 중에서는 홈런 역대 1위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그랬었구요. 그래서 그 일단은 어쨌든 파이어리츠는 그 선수를 일단 키우기는 하는데, 몰라,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스카우터들이 뽑았겠죠. 약간 그 넥센 히어로즈 안우진 선수 케이스처럼. 그렇구요. 그 뭐시냐, 잠깐만. 그러고, 어쨌든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그팜 상황이 강정호 선수를 기다려야 될 정도라는 거죠. 팜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야. 그 강정호 선수를 딱히 그 즉시 전력감 대체할 선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딱한 현실이죠. 사실 그런 인격적인 문제로 따지면 메이저리그 쪽이 원래 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파이어리츠는 쓴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른 대체할 만한 애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거야, 진짜. 이제 지금 강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잖아요. 그 뭐냐, 우리나라에서
그 음주운전 세 번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면허증이 없잖아요, 강정호 선수가. 이제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든 계약을 계속해서 쓰지 않을까? 아마 취업해자도 그것 때문에 계속 나오긴 할 거예요. 딴팀 갔었으면 방출 당할 수도 있었죠. 다저스도요, 야시엘 푸이그 트레이드 하려고 했었어요. 하도 이제 푸이그가 맨날 말썽 일으키고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응? 물론 재능은 있었지만 뭔가 팀이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를 못했었잖아요. 물론 지금의 푸이그는 완전히 그 철부지일 때보다는 뭐 선구안도 많이 좋아졌고 뭐 나름 한 능력 하잖아요, 푸이그도. 나름 활력도 있고. 지금의 푸이그는 좀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래서 야시엘 푸이그 같은 경우도 이제 지가 운전 안 해요. 그 자기 사촌 운전 시켜요. 강정호 선수도 자기 통역 운전 시키고. 그때 비시즌 때그 플로리다주에서 난폭 운전 하나 걸렸다고, 푸이그가. 그래서 다저스가 하마터면 그럴 정도였는데, 사실 그런 그러니까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 사실 그래가지고 그냥 살짝 봐주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 팀에서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그 강정호 선수가 그 KBO 리그 팀에 올 경우 우리 팀은 반대세 막 이러 아마 이럴 팬들의 그 반응이 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마 음주운전이라서 아마 좀 그런 반대야 의견이 많을 거예요. 그 뭐냐 저기 전임의 외인 구단의 그 김상현 선수 있잖아요. 그 김상현 선수 겸 감독. 지금 전임맨 웨인구단 간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무 그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그 2군 처갓집에 있었는데, 그 처갓집에서 2군 경기장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어서 너무 외로운 나머지 원광대학교 여대생을 본그차 안에서 원광대학교 여대생 보고 막 너무 외로워서 막그 자기 위로하다가 걸렸었잖아. 그 원광대 근처에서.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도 그때 그 소식 듣고 되게 황당했어요. 물론 이게 아무래도 스포츠 선수들은 정말 그 몰라 스포츠 선수들은요 그 패럴림픽 선수들도 신체적으로 조금 부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그 선수들도 뭔가 운동에 대한 열정이 크기 때문에 그런 그 성적인 열정이 굉장히 불타오를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선수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댓글 보면 갈려요. 그래서 김상현 선수 같은 경우는 김상현 같은 경우는 자제력이 좀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자동차 썬팅 돼 있었으면 모를 일이잖아요. 자동차에서 썬팅이 돼 있었으면 모를 일인데 차 문을 열고 했다면서. 차문 열고 했다면서. 약간 좀그 뭔가 약간 그런 병맛스런 행동을 해가지고 공공장소에서 했으면 솔직히 그게 문제되는 거잖아요. 물론 건강한 그 정말 이 성적으로 건강한 남자면 그 성적으로 건강한 남자였으면 누구든지 그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막그 여자 사람 보고 막 성적으로 막 자극을 받아가지고 막그 자기 위로하고 물론 집에서 방문 닫아 걸고 하면 상관없어요. 집에서 딱그 집에서 자기 방문 딱 닫아 걸고 하든지 아니면 그뭐그 뭐냐 그 숙박업소 이런 데서 그냥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안 보는 상황에서 하면 상관없어. 그거는 그것도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할 수는 있잖아요. 솔직히 병원에서는 일단은 그 뭐냐
비뇨기를 담당하는 그 비뇨기과에서도 아무래도 남자는 그 비뇨기가 똑같은 데니까 그 정자 검사를 해주는 거고, 산부인과에서도 정자 검사 해줘요. 그 산부인과에서 정자 검사를 해주는 이유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아빠도.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여성 질환을 주로 이제 검진을 하지만 산부인과에서도 남성 검진을 하기는 해요. 그 아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런 얘기도 교육 방송으로 만드는 제 방송에서는 야한 얘기를 해도 교육 방송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그 정자 검사 하는 데서도 막그그 되게 마련이 돼 있어요. 막그 모니터 화면 있어요. 그막 유튜버들 중에서 그 병원에 검사하러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보면 병원에 가보면 딱그 화면 있고 그 자료 사진, 자료 영상 이런 거뭐 보면서 할수 있게끔 시설돼 있어요. 뭔가 되게 웃기긴 한데 그런 데서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그걸 굳이 왜 길거리에서 했냐 이거야. 그런 반응일 거예요, 네티즌들은. 아니, 이게 같은 남자로서 아마 여자들 입장에서는 저런 짓을 왜 길거리에서 할까 싶기도 한 그런 반응들이 많을 거고요. 남자들 약간 몰라,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아마 좀 약간 그런 입장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다들 뭔가 그 김상현 선수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니야, 분명. 이게 외로 그 경찰 조사에서 그랬다면서요. 김상현 선수가 외로워서 그랬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많이 외로웠겠지. 가족들은 수원에 있는데, 응? 자기는 2군에 가 있어가지고 그 공교롭게 2군이 처갓집이었죠. 익산이. 처갓집이 익산이래. 그래가지고 그 처갓집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장인어른의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얼마나 외로웠으면 좀 가족들이 좀 가끔 좀 찾아가주지. 그랬으면 좀덜 외롭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그거는 좀 김상현 선수의 가족들이 좀만 좀 신경을 써줬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났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지한 3년 됐나요? 벌써? 2015년에 있었던 일 아닌가, 그게? 그때 우리 매니저가 그 소식은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KT 야구선수 자기 위로. 2016년이었나? 어쨌든. 그냥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꾸준히 좋진 않아요, 김상현 선수가. 솔직히 꾸준히 좋은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때 빼고는 진짜. 하여간 그렇고요. 그렇게 딱히 좋진 않았다. 뭔가 커버를 못 치는 그 정도라니. 그렇고 뭐 일단은 그쵸. 그 솔직히 저도요. 저도 남자잖아요. 저도 남자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매니저가 이제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방송을 그렇게 자주는 못 들어와요. 근데 가끔 우리 매니저 들어와서 이제 그 방송에서 대화하는 거 보면요. 그게 있어요. 막 가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조금 그 우리 매니저가 약간 그 야한 얘기를 넘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다 보면 꼭 그런 말 해요. 지태님도 남자였어. 그래가지고 그쵸, 나도 남자 사람이죠. 남자 사람인데 좀 이제 그 저는 야한 얘기를 약간 이렇게 그 건강상식, 응? 건강상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할수 있잖아. 응? 여러분들의 그 건강 지식으로 올려주는 역사 전공인데. 아니 나름 그거잖아요. 사람과 관련된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인문학스럽게 좀 약간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좀 김상현 선수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외로웠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도 이게 그런 그막각 요즘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요즘 SNS에서 인기 해시태그가 막 수영복 막 이런 거 수영복 사진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수영복 사진 막 이런 거 보면 다들 막그막 수영복 사진 보면 막 대대 막 시선 멈추고 막 그럴 거 같잖아. 뭐 남자분들. 응? 그러니까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이 그 수영복 사진을 보는 관점은 좀 차이가 있겠죠. 물론 남자 사람들도 남자 수영복 사진 볼때 있어요. 진짜 자기가 수영복 사고 싶어가지고. 응? 그 여자 사람들도 여자 수영복 사진 봐요. 여자 사람들이 여자 수영복 사진을 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자 사람들이 수영복 사진을 올린다는 것은 자기 몸매가 좀 자기 만족이야. 그거는 여자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요, 자기의 뭐 옷을 입은 뭐 전신샷이라든지 수영복을 입은 전신샷이라든지 그런 사진들을 올리는 건 다들 보통 그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의 그런 몸매가 좋다.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뭐 몸매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 하지만 올려. 비포. 뭔지는 아시죠? 비포, 애프터, 다이어트, 뭐 운동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할수 있어요. 자기 몸매 사진 올리는 건 그건 자기 자유지. 그 충격적인 부분만 노출을 안 하면 되겠죠. 요즘은 SNS에서도 그런 거그 검열을 해요. 필터를 거쳐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이제 SNS로 알고 지내는 분 중엔 그 이제 모델인 분이 있거든요. 그 모델이다 보니까 좀 이제 가끔씩 누드 사진도 올라오거든요. 이제 아는 분이니까 제가 이제 SNS로 연결을 해놓는 거지. 사실 저는 진짜 모르는 사람의 그런 그 약간 그런 야한 사진 그런 거는 안 보려고 하죠.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 모델이니까 아는 모델이지 되게 그런 거는 되게 또그 행위 예술로 본다. 다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네 여자 사람.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그런 보는 기준에는 약간 그런 기준점이 있어요. 사람이 뭔가 똑같은 행위를 해요. 근데 좀 좋은 좀 최대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주는 경우는 보통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좀 관계가 나쁘지 않은 사람들. 보통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반응이잖아요. 와, 몸매 부럽다 뭐 이런 거. 몸매가 이뻐요 뭐 이런. 되게 이쁜 사진이다. 되게 몸매 아름답다 뭐 그런 거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 사람들도요. 여자 사람들이 여자 사람의 수영복 사진을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와, 저 몸매 부럽다. 그쵸. 그래서, 그, 여자 사람들이 여자 수영복을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와, 저 사람 몸매 부러워. 진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수영복 사진을 보면 여자 사람들은, 순간, 지갑을 만지작거리게 되죠. 한 손에는 폰, 한 손에는 지갑 해가지고 아 이걸 결제를 해 말어 이런 거. 왜냐면 이게 수영복 사진을 좀 많이 올리는 그 SNS 유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진짜 그냥 자기가 물놀이하러 가서 수영복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영복 사진이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여름 시기에 한정해서 수영복 사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직업이 둘중 하나예요. 그 쇼핑몰을 운영을 하든지 패션 블로거든지 그 패션 그 리뷰어든지 유튜버라든지 블로거라든지 유튜버 또는 블로거 아니면
그 쇼핑몰, 의류 쇼핑몰. 의류 쇼핑몰 하는 사람들도 수영복은 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이게 좀 거시기하다? 그 의류 쇼핑몰을 하려면요, 좀 옷이 좀잘맞 어울린다는 그 모습을 줘야 되잖아요. 인상을. 그런 인상을 줘야 되다 보니까 이 의류 쇼 패션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몸매가 좋아. 왜냐면 옷이 되게 잘 어울리게끔 그 보여야지 사람들이 그 결제를 누르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그건 인정하잖아. 그래서 그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사진들 보잖아요. 솔직히 저도 안 본다고 말은 못하겠어. 저도 이제 그냥 SNS 하다 보면 그냥 추천 사진들이 떠요. 어쩌라고. 아니면 저도 이제 알고 지내는 BJ들 있고 또 알고 지내는 또 사람들 있잖아요. 아나운서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의 좀 사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되게 좀어 되게 그런 이쁘장한 여자 사람들 사진들이 꽤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보통 저는 근데 그런 그 인스타그램에 그런 추천 사진들을 보는 용도는 제가 보는 용도는요 그거예요. 이상형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상의 사람들을 좀 되게 좀 뭔가 친근하게 느끼고 보는가. 약간 저는 그런 걸좀 찾아내고 싶어서 조금. 그러니까 저도 제 이상형이 정확히 누군지를 좀 지금도 좀 간당간당해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 뭐냐 유명인들,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 매체에 나오는 그 유명인들 중에서 가장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은 이제 그 솔직히 최희 아나운서인데 최희 마리나 자매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100% 이상형이라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나운서 쪽에선 그분이고 뭐 BJ 중에선 다른 분일 수도 있고 뭐 배우 중에서는 네, 저 배우 중에서는 그 한유주 효주아니스 자매님. 그분도 신자시더라고. 제가 성당 다녀서 약간 그런 공감대도 있어요. 뭐 이상형 약간 외모도 약간 좀더그 되게 어좀 약간 되게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외모이면서도 성당 다니네 뭐 이런 분. 딱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요소가 있어요. 딱 뭔가 그 평상시에 사람을 만나면요 A하고 B하고요 솔직히 외모가 비슷해. 외모가 비슷한데 둘중한 사람이 나랑 종교가 같아. 그러면 좀더 끌리잖아요. 공감대가 하나가 더 생기니까. 그런 거지. 어쨌든 뭐 얘기가 좀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막그 여자 사람 사좀 약간 이쁘장한 여자 사람의 그런 사진 보거나 뭐그 동영상 보거나 뭐 그러면 다들 눈한 번씩 가잖아요. 눈한 번씩 가고 뭐그 사람 그리고 솔직히 그거야. 그리고 같은 수영복 사진에서라도요 이게 좀더 보기 좋은 건거 있어. 그러니까 같은 수영복 입어도요 우리가 뭐 친했던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더 이쁘게 와. 아는 사람이면 더 이뻐 보여. 같은 이쁜 옷이더라도 아는 사람이 이쁘면 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막 그런 약간 인문학 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김상현 선수는 그런 남자적 본능을 느꼈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오죽 그 간절했었으면 길거리에서 했겠냐 이거야. 왜 하필 길거리냐고. 약간 그런 얘기예요. 아니 할 거면 응? 할 거면 좀 누가 안 보는 데서 좀 하지 왜 보는 데서 했냐 이거지.
지금 약간 그런 얘기예요. 약간 그런 거야. 분명 그 김상현 선수의 그 행위는요. 그 사람의 본능인 그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행위이기는 해요.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는 솔직히 그 성적으로 흥분을 하고 배출을 해야 돼요.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는. 그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는.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그 정식적인 경로를 통한 관계가 아니면 불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행위더라도 관점에 따라 그런 차이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했느냐, 누구랑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커져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여러분들이 흔히 그 생각하는 그 아기가 생기는 그 과정이,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그 과정이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과정이면 그거는 되게 아름다운 행위가 되겠지만, 그 생명의 탄생을 위한 아름다운 행위가 되겠지만, 사랑의 행위가 되겠지만, 그 이게 그 목적에 서로의 동의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그 순간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더라도 둘중한 사람이 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한쪽이 강제를 해. 그러면 이거는 범죄 사유가 될수 있어요. 충분히.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김상현 선수는 그래서 범죄가 된 거예요. 좀 그렇죠? 그렇고요. 영화 그 굿바이 싱글에서도 그때 그 김혜수 씨가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그 뭐냐 임신을 했던 그 여중생 있잖아요. 그 임신을 했던 그 여, 그러니까 몰라 그 드라마 그 영화 역할에서 여중생인지 여고생인지 모르겠고 실제 배우는 배우 나이는 중학생이었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미혼모 역할을 그 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배우가 있는데 거기서 원래 그 아기 아빠가 이제 학생인데 골프 선수예요. 학생인데 골프 선수인데 그 뭐시냐? 그 여자애한테 애를 만들어 놓고 책임도 안 지고 해외로 골프 대회 나가버리죠. 그래서 그 대회 나가는 길에 이제 김혜수 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임신했던 그 뭐냐 그 미혼 청소년이 나가서 전 남친한테 싸대기를 그냥 확 때리죠. 진짜 통쾌했어 그 장면. 남자가 봐도 통쾌했어 솔직히. 아니 책임도 안 지고 그 나가버리면 그건 뭐야? 해외 도피야? 그 병역 기피보다 더 못된 놈이야 걘. 그래가지고 얘기가 막 이렇게 길어졌는데. 도망가는 거는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죠. 그건 법적으로 범죄예요. 임신시켜놓고, 도망가는 건 책임의 피잖아요.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지. 물론, 나중에 이혼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혼할 수 있으면, 당장은 출산을 책임을 져주는 거잖아. 뭐냐, 만사마님 있잖아요. 만사마님, 정만호 씨. 그분이, 원래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중학생 때 태어나가지고, 법적으로
아들로 호적을 못 넣은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적으로 결혼을 하려면요, 남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 우리나라의 그 결혼 제도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이냐, 그 나이 이상이 돼야지 아들로 호적을 넣을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일 때는요, 양가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동의를 해야 돼요. 부모가 법적으로 증인을 해줘야 돼요. 그때는 부모가 법적 증인을 해줘야지 그 청소년도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정도로 잡아놓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막 일찍 결혼을 해놓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뭐냐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정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만 16세로 한 이유는요, 그때쯤에 여자가 신체적으로 그 성장이 그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그 2차 성징이 완료가 돼가는 시기죠. 평균적으로 좀 늦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스포츠 선수들의 경우는 오히려 그 2차 성징이 더 늦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성적으로. 왜냐면 그 운동선수들은 그 성적인 에너지 발산 이런 걸 집중을 못 하잖아요. 맨날 운동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있대요. 요즘 그 여자들 너무 그 조숙 이러다면요, 그 키가 다 크기도 전에 막그 생리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요즘은 막그 이제 서구적인 그런 식사가 이게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호르몬이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무섭잖아. 그래서 진짜 그런 경우 있대요. 그 2차 성징을 늦추려고 거의 반강제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빡세게.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 역사와 결혼 뭐 이런 거, 결혼제도 뭐 이런 거 한번 쭉 해볼 생각은 있어요. 일단은 그것 때문에 일단 하긴 하는데, 그리고 남녀가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남녀의 의사만 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만 하면 법적으로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예요. 만 20세가 되면 그냥 남녀 둘이서 사랑만 하면 법적으로 혼인신고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부모 동의 없어도 돼요. 부모 동의는 없는데 모르겠어. 법적으로 증인이 있어야 되나? 그 혼인성사할 때는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혼인성사할 때는 그꼭 부모는 안 와도 돼요. 왜냐면 그 제가 제 남동생이 결혼을 했거든요. 남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혼인성사 때, 성당에서 혼인성사할 때그 제수씨 쪽 부모는 안 왔어요. 제수씨 쪽 가족이 성당을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수씨만 일단 지금 그 예비자 교리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수씨만 그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는데, 그 혼인성사 때 부모는 없어도 되는데 증인은 있어야 돼요. 일부 1차제 결혼 문화? 저 그것도 한번 컨텐츠 쫙 찾아볼 거예요. 아예 그 역사와 결혼제도 해가지고. 언제 한번 컨텐츠 딱할 시간 생각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강정호 선수 막 그런 그 인성 그 그런 그 선수 인성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진짜 김상현 선수는 좀 그렇긴 하네요. 이게 물론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요, 남자 종목 있고 여자 종목이 있는 그런 올림픽 같은 대회들 있잖아요. 올림픽, 아시안 게임 뭐 이런 그
스포츠 종합 대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혼합 스포츠 대회가 있을 경우는요, 그 선수촌에요. 그래서 콘돔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콘돔을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뿌려요. 그냥 콘돔 다 뿌려요. 선수촌에요. 콘돔 공짜로 뿌려줘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 스포츠 선수들은 그만큼 그 뭔가에 왕성하잖아요. 혈기 왕성한 그 젊은 선수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올림픽 선수촌은.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진짜로. 평소에는 잘 보기 힘든 사람들 막다 만나잖아요. 그 선수촌에서 정말 다른 나라 선수들인데, 오, 내 이상형이야. 뭐, 오, 마이 이상형. 헤이, 나랑 데이트할 수 있어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 선수촌 안에서 사랑이 이뤄질 수 있어요. 진짜로 막 선수촌 안에서 그 커플이 이뤄져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선수촌 해단할 때그 해단할 때 이제 서로 연락처 교환하겠죠. 서로 이제 선수촌을 떠날 때가 되면 그 우리 나중에 연락처 줄 테니까 나중에 우리 한번 연락해요. 만나요. 하고 요즘은 또 SNS도 있잖아. 선수들 SNS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 다그 자기 대회 끝나고 SNS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뭐 그런 거 보면서 그또 연락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물론 자기의 경기가 다 끝났을 경우에 한해서죠. 그래서 그럴 수 있고 충분히 사랑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올림픽 선수촌 야외 그 잔디밭에서 사랑을 나누는 남녀가 있대요. 정말 선수들 중에. 얼마나 선수들이 혈기가 왕성하면 진짜 그냥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막 하겠어. 아, 물론 이제 제지는 시키겠지만. 아니면 선수들을 보고, 야, 그냥 방에 들어가서 해,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래서 선수촌에는 그런 혈기왕성한 선수들을 위해서 항상 콘돔을 분배를 해줘요. 아니, 문란에서가 아니고, 이거는 문란화라기보다는 선수들이 너무 일반인들에 비해서 혈기왕성하잖아요, 신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 그 제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아무래도 남녀 혼합 종목, 한국 선수들이요? 선수단 중에 커플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선수단 중에, 아니, 그러니까 누구가 대놓고 했을지 다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선수들 사이에 커플이 있었다, 이런 거는 되게 공개적으로 알려 있잖아요. 막, 국가대표들 중에서 같은 종목 선수들끼리 서로 사귀는 경우도 많아요. 그, 지금, 그 러시아 사람인 그 빅토르 안도 한국 국대일 때의 그 여자친구가 있어요. 물론 지금의 부인 같은 경우 부인은 한국 국적이에요. 빅토르 안만 그 러시아 국적이에요. 그 부인은 한국 국적인데, 근데 지금 그 부인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안현수 선수의 그전 여친이 다른 선수가 있어요. 그 누군지는 제가 이름은 안 밝힐 건데 언론상에는 알려져 있었어요. 어떤 선수였는지는. 그, 토리노 동계올림픽 시절 때. 어쨌든, 선수단 중에 분명 커플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커플끼리 데이트할 수 있잖아. 자기 종목들 다 끝나고 데이트할 수 있잖아요. 뭐, 물론, 태릉에서도 몰래 데이트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 물론은 지금은 이제, 그, 진천으로 갔죠. 태릉 이제 진천으로 옮겼죠, 선수촌. 몰라, 이제 진천으로 갔기 때문에 태릉에 있을 때보다는 좀더 운동에 더 집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태릉 선수촌이면 이제 글로 갈 수는 있잖아요, 솔직히. 그 태릉 선수촌이면 근처 태릉 입구역을 나갈 수는 있거든요. 태릉 입구역 6호선, 7호선 환승역 쪽으로만 가도 조금 나름 번화가가 있기 때문에 석관동 이런 데만 가도. 월계동 아니면 저기 광운대 이런 쪽으로만 나가도 충분히 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놀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었는데 이게 진천이잖아요. 꽃동네 근처잖아요. 그야말로 산이죠. 진천으로 선수촌을 옮긴 이상 운동밖에 못하겠죠. 물론 데이트는 하나 하겠지. 그냥 길거리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겠죠, 커플들은. 어쨌든 그 양궁 국대 중에서도요, 그 박경모 선수하고 박성현 선수 그 커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올림픽 할 때요, 리우 올림픽 할때 부부 해설위원으로 활동했었잖아요. 같은 방송사에서 그 부부 해설위원으로 같이 나왔잖아요. 아니야, 같이 나왔나 따로 나왔나? 어쨌든. 아니, 나 방송사에서 그냥 같이 쓰겠구나, 부부니까. 어쨌든 부부 해설위원 활동도 해요. 부부 해설위원도 있을 정도인데, 올림픽에서. 종목별 부부 해설도 있을 정도인데, 같은 종목에서 커플 많이 나오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선수단 중에서도 커플이 있을 정도인데, 뭐, 사랑 안 나누겠어요. 사랑 나누지. 그래서, 그, 올림픽 이런 거할 때는 계속 콘돔 배출한다고. 아마 그 평창에서도 했을 거예요. 제가 올림픽 시기 때 강원도를 못 가봐서 그러지. 충분히 다 그런 여지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의 그런 인성. 물론 추진수 선수도 한 번은 실수를 했죠. 추신수 선수도 미국에서 음주운전 한번 했었잖아요. 그 일리노이주에서, 클리블랜드에서. 그래서 근데 그때의 추신수 선수는 정말 그 엄청 반성을 했고, 그리고 그때 추신수 선수가, 강정호 선수는 근데 음주운전 세번 누적이었는데, 추신수 선수는 그때 초범이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추신수는 막 각종 부상,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어 했잖아요. 그 연봉 조정, 딱 되고 나서, 그, 자기 몸값 한창 올라갈 때 그런 부담감이 있었잖아요, 심적으로. 근데 그때 추신수 선수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계기는요, 딱그 시기에 추신수 선수는 이미 가족이 있었어요. 추신수 선수 벌써 지금, 자녀가 3명이나 있잖아요. 그 하원미 씨 되게 이쁘잖아요. 그 추진수 선수 가족 사진 가끔 나올 때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지금 메이저리그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그 조미애 기자님 그 SNS로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분 이제 사진 기자니까 그분의 이제 그 사진들이 올라와요, SNS에. 그건 보면 그 류현진 선수하고 그 배지현 씨그 부부 사진도 막 올라오고, 그리고 그 추신수 선수 그 가족 사진도 막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와그 추무빈군 있잖아. 그 맏아들이 추무빈군이잖아요. 아니 무빈군이 진짜 많이 컸더라. 근데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요, 이게 팀 상황도 안 좋았어.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팀에서 주전 입지는 확실했잖아. 그 차이가 있죠. 박병호 선수는 박병호 선수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팀 사정도 딱히 안 좋았잖아요. 그 40인 로스터 제외되고 나서 그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추신수 선수는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추신수 선수가요, 그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있을 때, 그때 셋째가 태어났을 거예요. 그때 그 셋째가 태어나가지고, 그때 하은미 씨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 해야 되잖아요. 그 몸이 막 으스러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신수 선수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진짜 막 자기가 직접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집으로 와야 됐던 사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원미 씨가 추신수 선수 그 뒷바라지를 한다고 아마 그 뭐냐 스포츠 마사지? 그 스포츠 마사지 아마 자격증 있을 거예요. 하원미 씨가 추신수 선수 뒷바라지 한다고. 그런 관계. 그 정도. 성인 잡지 맥심이요? 그 스포츠 아나운서들 그거 막 나오잖아요. 이쁘게 나오던데. 아니 근데 저는 그 아내를 읽은 적은 없고, 제가 그 잡지를 읽어본 적은 없죠. 근데 저는 잡지 그 패션 잡지 있잖아요. 솔직히 그 패션 잡지를 읽더라도 저는 패션 잡지를 제가 사서 보진 않고요. 제가 패션 잡지를 읽을 때는 그때밖에 없어요. 저 머리하러 갈 때. 저 머리하러 갈때 미용실 가면 다 패션 잡지 있잖아요. 미용실에 패션 잡지가 많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순서 기다리는 동안 고객님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이 중에서 스타일 고르라는 거야. 스타일 골라보라 이거야. 그것 때문에 패션 잡지가 비치가 된 거예요, 미용실에는. 물론 저는 제가 패션 잡지를 잘안 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서 그 이제 저는 그 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같은 디자이너한테 그 머리를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 같은 디자이너한테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 디자이너도 처음엔 잡지 좀 갖다 주면서 한번 스타일 봐보세요 그러는데 요즘은 내가 이제 계속 막 사진 찍고 막 사진 올리고 막 그러는 걸 아니까 그 계속 이제 내가 핸드폰 화면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은 안 갖다 줘. 먹을 거 갖다 줘. 기다려도 뭐 아니면 뭐 이제 뭐 가끔 뭐 다운펌 이런 거 하면서 그 열기 그 대표가 될때 있잖아. 그때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 길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냥 먹을 것만 갖다 줘. 지금은 그래요. 딱그제 성향을 아니까. 근데 미용실에 맥심이 있는 경우는 없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맥심 잡지 이런 것도 있냐고. 그 뭐냐 스포츠 여자 아나운서들 맥심 한 번씩은 찍잖아요. 다들 이쁘장 하니까. 그 스포츠 여신들이잖아요. 맥심 한 번씩 찍잖아. 그 뭐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누구였지? 그 임태훈 선수하고 좀 엮였던 사람 누구였더라?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아나운서. 이제 벌써 그게 7년 전이니까 이제 되게 이름이, 송지선 씨. 송지선 씨도 그때 맥심 한번 나왔었죠. 아, 발목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해서 맥심 봤어. 외로웠구나, 많이. 하여간 그렇고 저는 군대에서 맥심을 본적 없어요. 흔히 한번 누구 한 명쯤은 볼것 같은데 아무도 안 봐. 다들 TV만 봐. 하여간 그렇고요. 그 여러분들 그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요. 그 이제 그 스포츠 뉴스 막 이런 거 보면요. 그런 막 모델들 막 사진 찍어서 나오는 것도 막 인터넷 스포츠 뉴스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 시선이 딱그 집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휴일에는 당직 간부들도 막그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한 번쯤은 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간부들이 한번쫙 보다가 그 사진 보고 근데 내가 옆에 그 갑자기 막 사람이 막 옆에 간부가 지나갈 때딱그
어떤 병사가 그 사진 막막 그런 그뭐 그라비아 아니면 뭐 레이싱 걸뭐 아니면 그런 스포츠 모델들 뭐 이런 거그 사진 치어리더들 치어리더 사진들 막 이런 거 보고 있을 때그 그럴 때 이제 당직 간부가 지나가다가 그냥 끄덕끄덕 거리면서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갈때 있잖아요. 간부들도 남자니까. 하여간 뭐 그런 적 있었어요. 부모님 미소, 아빠 미소지. 아니다, 아빠라기보다는 약간 삼촌 미소. 아빠까지는 아니죠. 왜냐면 보통 그런 당직 간부들은 보통 한 40대, 50대 정도잖아요. 50대 간부는 별로 당직 많이 안 서잖아요. 40대까지는 당직 많이 서지만, 왜냐면 대대급 당직 간부들은요, 보통 대대급에서는 보통 50대 간부는 별로 없어요. 대대장도 한 40대인데, 대대장도 한 40대고 원사들도 한 4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 거지. 한 그리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 내가 싸이월드 하다가 그 싸이월드 하다가 내가 아는 그 여자 사람 친구들 사진을 보고 있다. 싸이월드에서 여자 사람 친구들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간부가 딱 와. 승훈이 니 스타일이 이런 애들이니? 막 이렇게 물어봐. 젊은 간부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간부들, 좀갓 결혼한 간부들, 약간 30대 초반 간부들 있잖아요. 좀 약간 가정적인 간부들. 그런 간부들은 약간 그렇게 물어봐. 좀 가정적인 간부들은. 좀 젊고 그런 간부들은 약간 그 젊은 상사, 젊은 대위나 상사 정도 짬 되는 사람들은 그 정도, 그런 정도 물어봐. 어쨌든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상현 선수를 솔직히 이해는 하는데 굳이 길거리에서 했어야 됐을까? 그러니까 물론 몰카는 안 되는 거지만 카메라 찍으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머릿속에 저장해놓고 자기 그냥 숙소 이런 데 가서 그냥 혼자 하면 될거 아니야. 길거리는 좀 아니잖아. 아니면 그 근처 여관이라도 들어가든지 아니면 왜냐면 익산이면요 이제 원광대 근처에 그런 뭐 뭐 하숙방 아니면 뭐 여관 아니면 익산역 근처에 그 숙박시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익산이 전라북도에서 그 최고의 그 교통요지잖아요. 익산이 고속도로도 되게 고속도로도 한 4개인가 5개 노선인가 그한 4개 노선 만나죠. 익산에서 4개 노선인가 만나고 그 철도도 노선 방향이 한 4방향인가 있죠. 익산이 그런 교통의 요지인 만큼 충분히 그런 근처에 여관들 많았을 거야. 여관까지만 어떻게 좀 참고 가지. 참좀 그렇죠. 교통의 요지인 만큼 그런 어떻게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참 그러네. 아, 물론 제가 평소에 그런 뭐 여행 같은 데 가서 방에 들어가서 뭐 그런 거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에휴, 저는 보통 그렇죠. 저는 여행 갈때 숙박을 잘안 하는데 저는 부산도 당일치기 여행 가는 사람이에요. 부산도 당일치기로 여행 갔다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주로 그 여행 때 시간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교통편 그 다른 지역으로 차로 이동할 때 부산에서 서울 가고 서울에서 부산 가고 그럴 때 주로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시간 아끼려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런 여관을 좀잘안 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정말
좀그 정말 제가 작정하고 도보 여행 갈 수도 있어요. 방송 컨텐츠로. 지금은 한여름이라 절대 못 가고요. 한 그쯤에는 갈 생각은 있어요. 한 어느쯤에 갈 생각이 있냐면 야구 시즌 끝나면 조금 추워지잖아요. 살짝. 그러니까 조금 날씨가 서늘할 때 그럴 때갈 생각은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TV하고 트위치하고 동시 송출하는 그 엑시스 마이콜님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팝이었던 분, 그 팝이 반납한 그 엑시스 마이콜님이 있는데 동시 송출한다고. 그분이 국토 대장정을 했었어요. 원래 처음에 국토 대장정을 했던 이유는 원래 이제 그분이 게임 BJ 게임 방송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요즘은 막그뭐 페미니스트 뭐 시위 뭐 이런 현장을 좀 많이 가더라. 그분 갑자기 야이 방송을 삐를 많이 받아가지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파비 시절 때 허리가 좀안 좋아 안 좋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허리 때문에 그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그막 그러면서 이제 가끔 과자 먹방 할때그 과자 먹방 할때이 오레오 쿠키를 그 먹은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니까 시청자가 제보를 한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걸어보세요. 오레오 쿠키 하나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마이콜님이, 그때 그 마제님이, 아, 마제님으로 부를게요, 이제. 왜냐면 유튜브 마제 채널로 바뀌었으니까. 그때 마제님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자! 해가지고, 진짜 그날부로 배낭 싸가지고, 그때 그분 집이 아마 부천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천, 서울은 아니고 부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정말 부산까지 걸어가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때가 이제 혹한기였거든요? 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1월이어가지고, 그때 1월이라서, 뭐시냐. 보조배터리 이런 거 빡빡 챙겨가지고, 계속 걷기 시작한 거야. 근데 겁나 빡세게 걸은 거예요. 아침에도 걷고, 낮에도 걷고, 밤에도 걷고. 맞아요. 야구 11월쯤에 끝나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그럼 계속 걷더라고. 계속 걷는데, 그때는 근데 너무 계획 없이 준비를 해서 가가지고 너무 빡세게 걷는 거야. 내가 보기에도 뭐 저렇게까지 하루에 너무 많이 걸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는데, 결국 천안까지 갔을 때 이제 워낙에 그 허리도 안 좋고 그 발목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천안에 그 1번 국도 있는 데가 그 천안 두정동. 그러니까 천안의 그 성안? 아니, 천안 두정동까지 걸어왔더라고. 천안 두정동에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정동에서 그 천안 터미널까지 택시를 타고 가니까 너무 금방 가니까, 와, 이렇게 편한 길이었구나. 막 이런 걸 되게 교통수단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원래 계획은 천안쯤 가가지고 이제 장도 좀 보고 개인 정비도 좀 하고 그러고 가려고 했었대요. 하루 정도 쉬면서. 근데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날 돌아갔죠. 그리고 아마 올해 국토 대장정 올해 봄에 다시 했대요. 날씨 좀 풀리고. 올해 봄에 다시 했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팝이 반납하고 한 거죠. 작년에 팝이 반납했으니까 그분이. 팝이 재계약을 안 했어요, 그분은. 그분이 원래 마제님이 아프리카 TV 팝이 1호거든요? 팝이 1호인데, 어쨌든 팝이 반납하고, 그리고 다시 국토대장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무리 안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씩 걷더라도,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하루에 조금씩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집에서 부산까지 정말 걸으면서 마지막엔 아니, 나중에는 막 팬들까지 막 뒤에 막 따라와서 막 걷고 막 그랬대. 시청자들이 자기 화면 나오고 싶어가지고 뒤에서 막 따라 걷고 그랬대요. 마지막 날은 이제 부산에서 걸었는데 부산 마지막 그러니까 부산에 들어오고 마지막 날 하루 더 부산 다대포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 부산에 저기 양산 쪽으로 왔잖아요. 다른 길로 해서 간게 아니고 저기 양산에서 내려온 거라서 삼랑진 양산 이런 데서 내려온 거라서 그거를 했대요. 양산 야그 부산 딱그 태두 그 경계 그 부산 그 경계 딱그 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마지막 다대포까지 하루 걷고 그 다음에 그냥 그날 하루는 그냥 좀 쉬고 하여간 뭐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해보고 싶으면 좀 그거 나중에 해보고 싶은 건 있어요. 꼭 그냥 너무 그 흔하게 부산까지만 걷는 거 말고 컨텐츠로 방송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걸로 할 수도 있어요. 꼭 그냥 무작정 부산까지 걷는 방송 말고 그거 좀 뭔가 그런 그냥 다른 테마 예를 들자면 김포 아라뱃길 뭐 이런 거 걷고 아니면 그냥 한강 서쪽에서 동쪽까지 걸어보기. 마포구에서 광진구까지 걸어보기 뭐 이런 거. 동쪽 광나루 동쪽 암사동까지 한번 걸어가 보기 한강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 건너는 건 잠수교로 건너고. 자, 여러분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갔다 오는데 제가 그